이제 이달의 아트 만들 거예요. 조개 네일을 만들 예정이고, 저는 보통 이렇게 패드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보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만들 거고, 바다 네일로 많이 하시는 조개 엠보 올리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요거 전에 쓰던 게 많이 지저분해져서 오늘 새거 뜯을 거예요. 일단 아트 하기 전에 요거 실업 화이트로 풀 칼라 먼저 깔아 줄게요. 이번에 실업 화이트는 그냥 손톱이 너무 비치지 않을 정도의 용도로만 깔아 줄 거라 가볍게 원콧만 발라 줄 거예요. 오늘은 요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거에 요 트윙젤까지 사용해 줄게요. 먼저 미경화 간단히 닦아주고, 조개 엠보가 들어가는 밑쪽 위에 조개랑 진주를 조금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붙여준 다음에 조개 엠보를 올리는 게 조금 더 구도 잡히고 저는 쉬워서 불가사리랑 진주 먼저 올려줄게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면 조금 커브가 생겨서 더착 달라붙어요. 이렇게 붙이고 중간 사이즈 진주도 하나 올려줄게요. 그리고 밑쪽에 이렇게 참도 하나 붙여서 먼저 큐어 해줄게요. 이제 요거는 보트 글리터랑 진주, 뭐 이제 불가사리 조개 섞어서 테두리 둘러줄 거예요. 일단 조개랑 불가사리 먼저 올려주고 싶은데, 줄게요. 위치 먼저 잡아줄게요. 나머지 공간 채워주면서 진주랑 보트 글리터 이렇게 색깔 조합하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다가 골드 참몇 개씩 올릴게요. 저는 골드 참큰 거랑 작은 거랑 섞어서 쓸 거예요. 어차피 큐어 전에 위치 다시 한번 잡아주면 되니까 모양 조금 흐트러지는 거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각 큐어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요 밑쪽에다가 지난번에 사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쯔잉젤
드로잉 아트 젤. 요걸로 조개 엠보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많이 짜서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중간께 제일 좀 통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조금 통통하게 이렇게 쭉 짜주고 요 정도 올라 요 정도만 짜주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 모양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물방울 무늬가 길쭉한 물방울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살짝 큐어 해줄게요. 그리고 옆쪽에 이제 두 줄을 더 만들어줄 거라 요거보다 조금 작은 얇은 두께로 한 줄 더 짜줄게요. 요 정도. 그리고 또 톡톡톡 치면서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한 줄 만들어줄게요. 쭈잉젤이 금방 뭐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짜놓고 붓으로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으니까 조개 아트 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요거는 한 방에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짜주고 여기 너무 조금 짰다. 이렇게 양쪽 한 방에 다 짜도 만드는 동안에 막 흐르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쭈잉젤 홍보대사 같지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조개넬 완성이에요. 이제 이 윗부분만 살짝 오버레이하고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오버레이 할 때 이 밑에 조개 있는 부분까지 클리어가 넘어가면 조개 엠보가 묻힐 수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요 두 개 마무리하고 나머지도 싹 다 완성해서 전체 완성샷 보여드릴게요. 짜란! 요렇게 파우더랑 나머지 풀컬러까지 발라줬어요. 요거 쭈잉젤 진짜 조개 만들 때 정말 간단하게 만들기 쉬우니까 도전해보실 분들은 요거 하나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요색도 있고 요렇게 글리터 쭈잉젤이 요렇게 두 종류니까 얘는 파란빛 돌고 얘는 살짝 여러가지 오팔빛 돌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를 골라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올해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트 공장을 조금만 더 돌리다가 퇴근할게요.